그후 기진맥진한 XRC 부원들에게 개별 인터뷰가 감행되고, 그리고 나서 부실을 샅샅이 뒤진 후 해키루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이제 슬슬 한 단계 더 오른 것 같은데. 자, 다음. 다시 식당으로 클럽하우스로 가가지고. 자, 투어. 직장 체험. 자, 토아와 시간을 보낸다. 자, 구 토아가 조퇴를 하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알린 다음 둘은 아크로스 타워로 향했다. 그렇단다. 그래요, 딱 다섯 개 딱딱 맞아. 이건 대놓고 역캐들만 인연 이벤트를 보라는, 그래, 팔콤님의 계시라고나 할까. 우주의 광대한 거대한 의지라고나 할까. 마치 하늘이 그걸 바라는 듯한, 간절히 바래서 우주가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리여려 둘이서 타워한 직장 체험 후보를 찾기 시작했다. 1층의 판매 코너를 시작으로 각 플로어의 식당과 쇼핑 에어리어, 거기에 수족관과 미술관 등 관광시설도 포함하여 전망 플로어까지 올라갔다. 아니 잠깐, 코우야 너 왜 그래? 발판을 들어주면 안 되지? 가져다 주면 안 되지? 네가 백허그를 해가지고 훅 들어가지고 큰일 나죠? 성우 더빙. 아주 훌륭하군. 우리가 今も 異界絡みで何かが起き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んだよね。 そう考えたら やっぱり じっとなんてしてられないよね。 私ね、 コウ君、 いろんな誘いを断って学園に来たのは ずっと先生に憧れてたからなんだ。 아니, 나는 코우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게 구라를. 縁もあって 大好きな 故郷で目指してた 職業につけて 本当に毎日が充実してるの。ちょっと心配だったコウ君も近くで見守ってあげられるしね。とはね。でも今はそれだけじゃないの。 XRC に関わるようになって。 여기 모리미아 씨가 도쿄 쪽 위성 도시 아닌가요? 일상 같은데 아닌가? もう一つやりたいことができたんだ。 やりたいこと? 약속시야, 코우 君. 一緒に絶対にこの街を守るって。
コウ君やおじいちゃん、みんなが住んでる大好きなこの町を、私も最後まで精一杯手伝うから。やれやれ、言わずもがなだろう。改めてよろしくな、とわね。俺たちで絶対に森宮の異変を解決しようぜ。자, 그 후 당분간 도시의 경관을 즐기고 나서 학교로 돌아왔다. 아니, 너 카드 안 주냐? 토아야! 토아야! 야, 토아! 이론, 너 나한테 카드 줘야지! 이론, 지 얘기랄. 실망이야. 자, 이제 상점가로 가서. 왔다. 자, 토아가 보낸 메시지 카드가 왔습니다. 그래, 약속쿠다다다다다다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렇다요. 결국 음식은 거의 만들지 않았구만. 그러네. 어? 잠깐만. 아, 이게 플스4 버전에서는 일루미타니가 이게 스케이트보드 고급 A를 아까 그거 한거 클리어하면은 비타 버전에서는 하나 주네, 마스터펀치. 풀스포판에선 그런 거 없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옥상. 자, 수영장 열쇠를 받았다. 도대체 얘들은 비중이 있나? 맨날 그 단련은 시켜주는데 뭐 딱히 뭐 쟤들 관련된 이벤트는 전혀 없네. 자, 수영 단련법을 시작했다. 이게 숨겨진 퀘스트래요, 이게. 아니, 시오. 설마 이 퀘스트 깨면은 수영복 복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 가슴 아프군. 시 엉덩이야. 어, 대박이야. 아주 훌륭해. 아주 소름돋아.
몇 분 후.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자, 당연히 미치키 아닙니까? 이거 나 타이밍 잘 못 맞추겠던데. 오케이. 그래, 좋아. 그래, 본인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지. 저항. 물의 저항. 아주 소름 돋는다. 자, 그렇게 시간이 20분 정도 흐르고 구성원들은 제각기 체력의 한계까지 헤엄쳤다. 인간의 한계. 아주 훌륭한 개소리군. 무슨 엘리트 체육하는 것도 아니고. 자, 과감하게 아스카. 간단하지. 좋았어. 자, 이리하여 엎치락 뒤치락 하던 수영 대결은 30분 정도 계속되었고 모두 쓰러기지기 직전까지 헤엄을 쳤다. 아니, 또 뭐가 있어? 나니? 자, 퀘스트 수영 단련법을 달성했다. 뭐 그래도 다른 것도 이것저것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신사도 한번 드리긴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것도 사가야지. 아, 역 그것도 사야겠다. 책도 사야지. この前の 스테이지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れとリオ先輩 時坂さんたちと同じ部活に入るそうですね. どうか先輩のこと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광장 먼저 들르자. 신간책 나온 것도 사야 되니. 하. 오리비아 전원 치료. 버섯 정골. 이것이 내 아이돌의 길. 자, 스피카 3주년 기념 라이브 대성화, 그리고 스피카의 독점 인터뷰. 자, 서머 페스티벌 개최, 그리고 모리미야 국방제, 여관 카미야마 온천. 상대가 없다. 자, 크로스 타워도 잠깐 들려주고, 여기서도 책 같은 거 팔았던 것 같아. 스피커의 궤적, 금 오리말. 자, 스피카 결성. 2012년 6월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예능 프로덕션 ASG의 본사 빌딩방에서 당시 연습생이었던 텐도 하루나, 키사라기, 레이카, 후가야마, 리온 3명이 모였습니다. 전원 중학교 2학년, 13살과 14살 모두 양성소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모기 당시에는 영문을 몰라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갤럭시를 결성하기도 했던 스지야 프로듀서가 나타나 3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아이돌이다. 스피카, 함께 빛나는 별이 되어라. 누가 어떤 미친 프로듀서가 말을 있다고 해. 자, 첫 아레나 나이브. 그래, 팬들 반응도 그저 그랬대요. 그리고 신멤버. 자, 그녀들에게 하루카, 레이나, 레이카, 리오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빛나는 별이 되자. 세상에, 제정신인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정녕 제정신이란 말인가. 거의 정신이 나간 수준인데. 코센파이, 今度 신작 어플리의 테스터를 やってみない? もちろんバイト代だって出すし興味があったら連絡してよ. 싫어. 미쳤니? 아, 자꾸 헷갈려. 전당포 가야 돼. 요크 키타노. 아, 이걸 바꿔야 돼.
이것도 섀도우 레이드 셀이랑 섀도우 시리즈 3 같죠. 소래자 맞다노. 좋지 않겠어.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자, 이제 계속해서 퀘스트가 몇 개 또 있죠. 있는 게 있는데. 자, 사람 수색. 모리미야 기념공원. 밥이요? 뭐 방송 끝나고 먹으면 되죠.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나 서브 퀘스트하러 왔는데 왜 미치키에게 말을 걸어버렸지? 세상에. 그냥 해. 방송 끝나고 먹어요. 방금 먹는 시간이 바뀐 거지. 밥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야. 그래, 나도 모르게 2년 이벤트에 이끌리고야 말았다. 이것은 마성이라고 하니까. 자, 이리하여 미츠키와 함께 보트 가게를 방문해서 공원의 호수로 노를 저어 나갔다. 이 게임에는 팔콘 게임의 얀데레가 있든가? 없지 않나요?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팔콘 게임에서 얀데레 캐릭터를. 그렇답니다. 聞いてもいいっすか。プライベートのごたごたってのなんとなく予想はつく気はしますけど。ええ、主に親戚方面とのやりとりです。XRCの活動には関係ないので報告していませんでしたが、実はこの間の事件をきっかけにミクリアさんとの婚約話が完全になくなることになりまして。ああ、もう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そうだったんですか。 まあ、그러면결혼할생각이었어?もともと本気まりではなかったので、おじさまたちも口出しできなかったみたいです。ですが、早速代わりを立てようという話が上がり始めているらしくて、おじいさまや京香さんがなんとか食い止めていてくれてますが。やれやれ。 まだ 半月も経ってないっつうのに、なんつうか懲りないっすね。ええ、さすがに私もちょっとへきへきしてしまうというか。でもある意味これも宿命なのかもしれません。私が北斗に名を連ねる以上は切っても切り離せない。ミクリアさんも言っていましたが、結局茶番でしかないのでしょうね。美月先輩。 すみません、また愚痴っぽくなってしまって。時坂君相手だとつい弱音も出てきてしまうみたいです。どうか心配なさらずに。私事で XRC にご迷惑は。先輩、
迷惑だなんて思うわけないっすよ。だって俺たちもう仲間じゃないっすか。仲間라고하지마。이거네가이멘트를한건결국이미츠키를후리기아닌홀리기위해서잖아임무だろうが私事だろうが이런기만자야遠慮せずに愚痴ってくれていいんです。その中に手伝えることがあるなら이런초기만자녀석俺もヒイラギも潮先輩や空も勇気は問わねえだっている。今まで先輩が支えてくれた分精一杯力になりますから。저새끼는지금지금무슨말이라고왜욕먹는지도모를거야。私もまだまだ未熟ですね。後輩にそこまで言わせてしまうなんて。ありがとう、時坂くん。なんだか頑張れる気がしてきました。いろいろなしがらみはありますけど、負けてられませんよね。その息っす。頑張りましょう、先輩。XRC に集った同志として。はい。グフ。さてと、そろそろボート小屋に戻りましょうか。ん？美月先輩。じゃあタイミングだ。結局眠っちまったか。コウの성인군자에적할필요없어。너의속셈은이미모든시청자분들이다알고있어。나를포함해서。자그렇게보트에서한가로운때를보낸뒤미츠키를깨워카페로돌아갔다。자미츠키와의인연이깊어졌다。그렇다。그렇다네。자그리고다음으로여기였구나。아이게헷갈려가지고。아니번거지하지타케우치。잠깐만2주동안연락이안된다고。이건뭐수락한다。자165의여성이고나이는20세。자피부가희고머리는금발세미롱。눈동자는맑은보랏빛이고아이리아나걔어디는걔누군지알것같아。자퀘스트사람수색을시작했다。자일단은벽돌기도한번들리고자미츠키가보낸메시지카드가왔습니다。ありがとう、トキサカ君。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자미츠키의메시지카드를입수했습니다。아유히라기잠깐만기다려줘。